오늘 주일날 형님들이 참 말씀 사역이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셨고 또 피곤하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네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을 교제할 주제가 어떤 목자가 교회를 변화시키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쩌면 형님들한테 이런 주제가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만 부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담을 안고 이렇게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역의 길을 나서게 됐는데 그 당시는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는지 그 사명감도 모르고 그냥 부르신 것 그 하나만으로 확신 하나만으로 사역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5년까지는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10년쯤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사명감도 식어지고 왜 이렇게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 하고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열정이 식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런 자신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광활한 이 사막에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 혼자만 남아있는 그 순례자 같았어요. 아마 이런 감정을 형님들은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참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주저앉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하루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한 것도 고생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그냥 실패자로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참 그러면 목회 성공하는 방법이 뭘까? 또 그 기술은 뭘까? 하고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서적도 찾아보고 읽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이런 그 세상 문화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을 제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자, 이런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냥 이제 좀 적당히 이렇게 하고 그냥 핑계 좋게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 적당히 제자의 삶을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 하고서 기준을 내 스스로가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좀 편한데 그러나 제 영혼은 굉장히 더 힘들어졌던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제 마음을 주님이 그 가만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자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려면 너의 최선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적당히 섬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참 갈수록 태산이라고 굉장히 부담이 커져갔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과 기술을 제가 배워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한다면 이런 목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목회를 한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대에 맞춰서 괜찮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그냥 위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니까 네 힘으로 했었을 때 너는 자만해질 것이고 그 자만의 함정에 틀림없이 빠질 것이다 하는 결론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준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야,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도 선한 목자가 돼야 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선한 목자가 뭔가, 과연 이 선한 목자를 우리가 주님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아직도 내게는 이 선한 목자의 자질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제 자신이 얼마나 참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이런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마 형님들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참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수록이 주님의 부르심에 사명감을 붙들지 아니하면 100% 실패한 목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말에 힘들 때 그 우는 사람은 365, 참는 사람은 265, 웃는 사람은 인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맨 위에 속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 사역하는 기간에. 자, 이제 본 주제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면은 나는 어떤 목자인가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한다면 분명히 교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목숨 걸고 사역을 했다고 하기는 너무너무 부족한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래서 교회 이 목자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생각을 더 좀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덟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나는 누구를 위한 목자인가? 어떤 면에서는 사역의 성공은 자기가 항상 하나님과 절반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온전히 주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자인가?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는가? 성격대로 산다고 목회자도 성격대로 사역을 하게 되면 양들은 참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양을 보살피기 위해서 목자는 항상 깨어 있는가? 참 이 깨어 있는 것이 목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깨어 있지 못하면 양들을 언제든지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먹힐 수가 있잖아요. 깨어 있어서 항상 보살펴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양들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적 능력을 우리는 갖췄는가?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어디서 배워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사역의 길을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금 다시 주님께서 나이를 젊게 해주신다면, 한 20년으로 뒤로 젊게 해주신다면 지금은 조금 좀 낫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사랑과 인내는 충분한가? 참 이 사랑 없이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 같이 힘든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도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가 잘못해도 참아야 되고 이해를 못해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훈련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목자의 사명에 항상 충실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일에 충성을 얼마나 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들에게 충분한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물론 이러한 질문을 여덟 가지를 제가 드려봤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 질문의 대답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7절을 요한복음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에는 저는 동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한 목자의 음성에 정말 양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따뜻한 동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의 손길에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의 마음에는 사랑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의 어떤 목자인가를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설교자인가 목회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목자가 원하는 것을 먹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들이 원하는 것을 먹여야 합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위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양들을 먹이는데 목자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이는 건지, 아니면 양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공급해야 되는지. 양들이 원하는 것을 먹이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가 하나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목자가 먹이고 싶은 걸 먹일 때는 그 먹이고 싶은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양들을 먹이는 문제는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메시지 준비를 여러분 형님들이 참 많은 시간을 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설교자인가 목자인가 목회자인가를 목자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경우는 이 성경 지식을 전하는 이 설교, 저는 이 그런 설교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든지 양들이든지 어떤 때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믿느냐면 진리를 순종할 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진리는 이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만날 때 메마르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이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로 설정이 된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풍성해야 될 그런 푸른 초장이라든지 쉴만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자, 목자의 성경 지식이 넓어져가면 넓어져가는 만큼 또 뭐가 넓어져야 되겠습니까? 목자의 인격이 넓어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은 풍부한데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죠. 양들은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자의 리더십, 시대를 막론하고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십이 존경심에서 나오지 않으면, 존경심에서 나오는 리더십을 수평적인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수직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들은 어떤 리더십을 원하십니까? 일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영향을 입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꾼들의 리더십이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 여기 영등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을 수 있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꾼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다루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 지식과 인격이 균형 있게 갖춰져서 존경을 받는 이 목자의 리더십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돈이 제가 돈이 지갑에 있습니다. 근데 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 만 원짜리 지폐를, 자, 이 만 원의 가치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 만 원짜리는 어떻게 정해 적겠습니까? 종이가 정해 있겠습니까? 잉크가 정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림이 정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평가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대로 주님의 일에 얼마나 충성되게 했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걸 내가 내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사역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역을 책임감 없이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결코 더더욱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저는 주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믿기는 믿는데 현실적으로 내 자신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항상 제 속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님들을 참 솔직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에서 어떤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힘든 것은 많이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거 다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스스로가 나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뒤에 계신 영부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영국 군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개선 행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그리고 영국 여왕 모든 사람들 다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군인들이 이제 개선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육군 지나가고 해군 지나가고 공군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쟁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상위군인. 저는 상위군인이 이만큼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몰랐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계신 형님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까지 예?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해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형님들은 박수를 받아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인데요.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목회하는 것을 경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참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었고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이 붙잡혀 갔을 때 모든 제자들과 함께 뺑소니 쳐버리고 참 이런 것을 보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도 여지없이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주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여태까지 안 됐느냐 했을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거울을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거울은 인기의 거울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요즘 강단에서 교훈을 하면 성도님들이 그냥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잘못해도 괜찮다고 위로만 하면 다시 마음이 좋아집니다. 부분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의 거울입니다. 이 지식과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인격이 같이 균형 있게 가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저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방의 거울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자질을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배워서 모델적인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델을 알고 있는 것이 모델이 아니에요. 모델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강단에서 모델을 쉽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델 돼야 돼. 교회는 적어도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섬기지 않으면 저는 크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목자가 갖춰야 될 것과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갖춰야 할 것은 저는 섬김이고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요 섬기려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교만을 교만으로 첫째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야말로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확실한 무기입니다. 장사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참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 끝에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하시면 사탄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데 큰 바위가 있더라도 그 바위하고 부딪히면서 옆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강물은 절대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포기하지 말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힘들지만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지. 이렇게 주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포기할 줄 모르는 강물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야 될 때를 알고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형님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다리를 향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사명감을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언제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어떤 목자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 나름대로 아주 부분적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합니다. 참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다면 그래도 참 포기하지 않고 참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계속 섬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이 쓰서인데 토론 시간에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